간밤에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우5 시간입니다. 간밤에 미국의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유가도 올라오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투심이 약간은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가에서는 여전히 장밋빛 전망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을 낮추면서 S&P 500의 인덱스 지수가 6,000을 올해 안으로 넘어설 수 있다라는 보고서를 함께 공개를 했는데요. 일단 지난주에 함께 확인했었던 고용 지표 덕분에 이러한 자신감은 시장 안에서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골드만삭스는 향후 12개월 내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을 15%로 낮췄는데요. 지난 8월 초만 하더라도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을 15%에서 25%로 높였었는데 8월 중순 들어서 20%로 낮췄었고 그리고 이번에는 15%까지 다시 한번 하향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CME그룹의 패드워치를 함께 확인을 해보더라도 금리 선물 시장에서 9월의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에 11월 FOMC에서 0.25%포인트 금리 인하가 진행될 것이다 라는 확률은 현재 94.5%까지 높아진 상황이죠. 이어서 골드만은 이런 낙관적인 거시경제 전망을 토대로 S&P 500은 올해 말까지 사상 최초로 6,000선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1년 뒤 목표가로는 6,300선까지 끌어올리기도 했는데 지금 S&P 인덱스 지수보다도 9.5% 높은 수준으로 확인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3분기 기업 실적과 함께 앞으로 미국 주식시장의 전망은 더욱더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평가를 내놓았는데요. 다만 오늘은 미증시가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이 되면서 시장 안에서의 투심이 흔들리긴 했지만 월가의 전망치처럼 지속적인 장밋빛 전망이 미증시에 이어질 수 있을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자, 그리고 오늘 중국 증시가 개장을 하는데 사실 글로벌 증시권 안에서의 분석들이 모두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러 수혜 섹터들이 대거 나오기는 했지만 지금이 고점이다라는 의견들이 간밤 월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된 건데요. 여러 의견들이 오가고 있는 가운데 인베스코나 JP모건 자산운용, HSBC, 노무라 홀딩스 등은 최근 중국 증시의 반등을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당국의 실제 자금으로 경기 부양 약속을 뒷받침하는지를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과 함께 이미 상당수의 중국 주식이 9월 말 이후에 급등하면서 과대평가 상태다라는 지적을 내놓은 건데요. 중국 주식은 9월 말에 중국 정부가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골드만삭스가 중국 주식의 비중 확대를 상향하면서 함께 급등했던 바 있습니다. 이에 홍콩에 상장됐던 중국 주식으로 구성된 항셍 중국 기업 지수가 9월 말 이후로 35% 이상 급등한 상황인데요. 다만 인베스코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투자 심리가 과열될 수 있지만 결국 펀더멘털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전하면서 이번 랠리로 일부 중국 주식은 이미 과대평가됐다, 예상되는 이익과 실적에 대한 명확한 가치 제한이 부족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JP모건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 경제 데이터가 바닥을 치고 부양책이 보다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다만 대표적으로 일부에서는 추가 상승을 예측하고 있는데 골드만삭스 그룹 같은 경우는 중국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하면서 중국 당국이 이행 조치를 구체적으로 내놓는다면 중국 주식을 추적하는 지수가 15%에서 20%까지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 가운데 중국 당국 같은 경우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경제정책 패키지의 실행 방안을 직접적으로 논의하게 됩니다.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추가적인 실행안이 나올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자, 그리고 오늘 미국 주식 안에서 단연 주인공으로 떠올랐던 것은 슈퍼 마이크로죠. 관련해서 반도체 전망이 긍정적으로 나왔다라는 보고서도 나왔기 때문에 함께 점검을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슈퍼 마이크로 같은 경우는 간밤에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하는 주가 흐름을 보였습니다. 긍정적인 전망치와 함께 현재 슈퍼 마이크로가 출하량 데이터를 발표했는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증가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이슈도 함께 전해졌는데요. 슈퍼마이크로는 보도 자료를 통해서 지금까지 건설된 가장 큰 AI 공장 중의 일부에 액체 냉각 솔루션이 장착된 10만 개 이상의 GPU를 배치했다고 밝히면서 시장은 이에 대해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주문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또
또 최근에 주가 면에서는 이 분석 회계 관련해서 부정적인 이슈가 있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급락했었던 바 있었는데 오늘 발표됐던 회사 서버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라는 부분에 시장은 집중하면서 이날 16% 급등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AI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4분기에도 전망이 밝다라는 멜리어스의 리서치 전망도 함께 공개가 됐는데요. 멜리어스 리서치는 AI 반도체 주식이 4분기에 있을 곳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계절적으로 4분기에 반도체 주식의 성적은 좋다라고 밝히면서 지난 14년 동안 이 반도체 지수는 4분기에 평균적으로 9.4% 상승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와 함께 엔비디아와 AMD, 브로드컴 4분기에도 계속 지켜볼 종목으로 제시를 하면서 간밤에 엔비디아 추가 상승을 또 만들어내기도 했죠. 4분기 AI 반도체들 추가적으로 상승해낼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자, 그런 가운데 로보텍 시대를 코앞에 두고 있는 테슬라. 오늘은 조금 주가가 미끄러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기대감과 함께 올랐던 테슬라의 주가가 간밤에는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사실 월가 안에서도 테슬라의 기업 가치를 놓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마다 내걸고 있는 기업 가치의 기준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적게는 400억 달러, 많게는 6,600억 달러로 굉장히 월가 안에서도 크게 가치 평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편차에는 테슬라 자동차 사업에 대한 평가, 그리고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 등 주변 사업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면서 나온 것으로 풀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IT 기업의 주가 배수를 적용할지 아니면 자동차 기업의 주가 배수를 적용할지에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런 상황을 놓고 업계 전문가들은 당장에는 테슬라의 순이익 증가세를 중심으로 투자 전략을 구성하자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보택시 사업과 관련해서도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큰 기대감을 걸고 있는데 이 공급 모델을 통해서 가치 평가를 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월간에서도 지금 앞으로 오는 1년에서 2년 안에 이 로보택시가 상용화되기는 어렵다라고 약간은 보수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재고가 지속적으로 축적되면서 수요가 만약 그만큼 강력하지 않다면 실적 개선까지도 어려울 수 있다라는 입장도 함께 나오고 있고요. 일단 오늘 간밤에 테슬라 3% 정도 주가 하락을 보였는데 또 여기에 고질적으로 테슬라가 가지고 있었던 저가 모델 양산과 관련된 지연 우려 소식도 테슬라 주가에는 큰 힘이 되어주지 못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로보택시 데이를 앞둔 테슬라 지속적으로 집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만 3천 달러 선에서 비트코인의 가격 횡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6만 4천의 저항선을 돌파하면 이번 상승의 최고점까지 갈 수 있는 올타임 하이 랠리가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여기에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부분은 지난 비트코인의 거래일들을 놓고 봤을 때 보통 10월에는 큰 폭의 가격 상승을 보였다라는 거 70% 이상은 10월이 월봉 기준으로 늘 상승 마무리했던 부분이 현재 힘이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JP 모건도 현재 명확한 거시경제적인 촉매제를 기다리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이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와 FOMC 회의록을 함께 발표와 공개가 되면서 암호화폐 시장은 반응할 수 있다는 거 주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 5시간이었습니다.